오늘 소개드릴 이 영상의 목소리는 KT AI 보이스 스튜디오의 My AI 보이스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고버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의 커뮤니티 탭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게시글, 설문, 이미지 설문 등의 기능이 있고 이 게시물들을 예약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이런 커뮤니티 탭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게시물 만료 기능입니다. 현재 이 기능은 PC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어플을 실행하고 하단의 중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게시물 작성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게시글 유형을 선택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모래시계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눌러보면 없음과 24시간이 나옵니다. 없음이 디폴트 값이고 24시간으로 선택하면 해당 게시글은 24시간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네, 저도 솔직히 이 기능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alling all creators who use the community tab. You can now set your community posts to expire after 24 hours. You can do this from your phone by clicking the hourglass icon and setting an expiration before publishing your post. We hope this helps encourage more intimate engagement with your viewers. 이 기능을 통해 시청자들과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유튜브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좀 더 연구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실험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상 고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